이제 16년도부터 해가지고 군양이를 좀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20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22살에 시작했어요. 알바몬 공고에서 어린 나이에 내가 어디 가서 500만원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학교를 졸업을 하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기획자로 일도 잠깐 하고 무인양품 강남역 쪽에서도 일을 했었고, 한 150만원 정도 받고 남는 돈을 내가 모았을 때 일이 생기게 되다 보면은 모은 돈도 다 날아가게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알바몬에서 뭐 월 1000만원 벌 수 있다, 일단은 뭐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했었던 것 같아요. 9년도죠 그때 이제 삼성 반도체 다녔었죠. 그때 이제 다니다가 이제 3월이었어요. 3월이면 아직 추울 때거든요. 24살인가 5살이었던가 강남에 있던 분양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저는 분양인 줄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돈 많이 벌 수 있고 뭐 아파트 몇 년 만에 마련할 수 있고 그냥 그런 몇 마디에 되게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순수하다라고 말을 하면 순수하다고 말을 할 수 있고, 안 좋게 말하면 좀 바보 같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던 거고. 기본급 없음 하는 만큼이라고 뭐 천 플러스 알파를 보고 그냥 뭔지 모르고 일단 클릭을 했죠. 위험한 일이 원래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뭐 자신감이 무조건 있으니까,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거나 내가 더 잘했는데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돈을 받는 게 제일 싫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면접을 보고 내일부터 하겠다 이래서 출근을 했고, 그리고 분명히 저는 9시부터 6시까지라고 돼 있었는데 첫째 날부터 제가 8시 반에 가더라고요 집에를. 오늘은 뭐 월요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8시 반 7시에 제가 집에 가더라고요. 5년 전이야. 2019년도 8월에 늦깎이로 시작을 했는데 공고에 신입도 월 1500 이상 벌 수 있다, 증빙 가능하다 요 문구 하나 보고 이제 일을 시작하러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주식 쪽,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보험을 할 때는 환수, 주식에서는 그 환불 사태 이런 것들이 또 불가피하게 생겼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했어요. 가을이었어요. 그때가 2019년도고요. 10월 27일 날 결혼기념일이어서 그 다음날 출근을 한 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아이가 딱 이제 두 돌 될 때.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도 저희 아이 딱 두 돌 될 때 사진이 항상 이렇게 메인에 있거든요. 아우, 내가 이렇게 어린애 띄워놓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참 많이 가서 이제 알아서 이제 스스로 행동할 정도가 됐네라고 이제 스스로 위안을 할 때가 이제 저도 종종 있어요. 영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근데 이제 TM을 하라고 하고 필드를 나가라고 했을 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때가 2020년도 답코리아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셨고, 도롱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LG 출신으로 이제 영업도 해보시고 그리고 관리직도 좀 해보시다 보니까 영업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게 되셨고, 저는 그 골프장 일을 하고 있다가 21년? 3년 차입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짧네요, 그죠?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먹고 나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많이 봤었습니다. 부동산 하면 돈이 많이 된다는 인식도 있었었고요. 분양이라는 단어를 보고 일단은 지원을 해보고 도전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전단지 들고 사람들 이제 데려오는 일들을 많이 했고, 더울 때는 덥게, 추울 때는 춥게, 그때는 분양 대행사들이 많이 없었고 더 좋은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하는 회사들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좀 인간적으로 좀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욕설도 많이 나가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고, 사람을 조금 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안에서 내가 일했을 때 벌어갈 수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었던 거죠. 딱히 교육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게 아예 없었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잘 되는지 서로서로 모르는 상황도 좀 그랬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막연함,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막막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렇다 할 분양 대행사가 몇 개 없었고 그 방법밖에는 없는지 알았어요. 역에 나가서 전단지 한 장 들고 나가서 모델하우스에 방문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고 당부하고 진짜 구걸하고 밖에서 영업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진행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지금 뭐 전화 영업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대면 영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신입 직원들이 채용이 되면서 저한테도 이제 조금의 기회가 왔고, 사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학수고대하던 팀장을 달았는데 현실 타격이라고 하죠. 이제 좀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고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은 주말에 자기 시간을 갖고 여가 시간을 가지는 게 너무나 부러웠어요, 사실. 즐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태원 이제 클럽에서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똑같이 저희가 영업을 밖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손님 만나는 영업을 하다 보니까 클럽 방문해 보시라고 밖에 나가가지고 똑같이 손님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200만 원이었어요. 네, 사장님도 알아보셔가지고 월급을 올려주겠다. 근데 그게 올려준 것도 2, 30만 원. 아 진짜 이 길이 정답이구나. 나한테는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내가 지금 당장 20대에 행복한 것보다는 조금 나이가 조금 들어서 지금 저희 부모님 나이가 됐을 때 행복한 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를 느끼는 계기가 그때였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분양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첫 직원으로 들어왔던 게 저희 이제 최철홍 팀장님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인연이 돼서 지금 이제 4년 차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단계를 했었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너무 유사한 거죠. 저희는 뭐 지인 영업을 한 건 아니지만 영업이다 보니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영업을 하는데 갑자기 그게 딱 온 거죠. 이게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는데도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간절했어요. 저도 이제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한 명의 직원이 처음 입사한 거기 때문에 이 직원을 지켜야 했고 이 직원을 성장시켜야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모든 시간을 철홍 팀장한테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팀원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제일 부러웠던 게 쉬는 시간에 자기 팀원들끼리 흡연하는 게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정말 분양업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대표님한테 이제 소속이 되는 회사로 이직을 했거든요. 저희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적응해야 되는 시간도 있었고 제가 조금이라도 어린 티를 내면 안 됐고 조금 더 팀장으로서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 시기였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도 못했고 뭐 하시는 분인데 매일 이렇게 에어팟 끼고 있냐 이런 얘기도 듣고 분양일을 얼마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큰 혼동이 와요. 사실 아 내가 누굴 믿고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외롭죠. 처음에 힘든 거는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대부분이 20대 초중반 후반이었고 제 위로는 한두 분이 한 50살 정도 됐었어요. 딱 중간에 이제 낑겨있는 상태였던 거죠. GCTM을 하다가 분양TM을 하게 되니까 분양TM은 좀 어렵더라고요. 좀 단순해야 되고 그냥 어떻게든 기승전 모델하우스 방문만 시키면 되는 거였는데 적응하는 데 좀 힘들었고 또 이제 여름에 필드를 나가게 되거나 거점을 나가게 되면은 좀 이제 덥고 힘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웠죠. 사람만 뭐 길에서 불러서 뭐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그냥 써서 본인이 계약이 나와도 나온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시스템이에요. 진짜 그냥 상담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그 상담사가 상담해서 계약 성사되면은 수술 언제 줄게 이런 시스템인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알아서 받아 적어야 되고 스크립트도 그냥 정해진 형식적인 거. 남이랑 똑같은 스크립트로는 절대 돈 못 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안녕하세요 서세일 대리입니다. 제가 짠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몇십 번 고치고 몇십 번 고치고 하다가 제가 한 번 좀 화난 적이 있었는데 제 노트를 전부 다 복사기에서 복사해서 갔어요. 전부 다 본부장 자리 와서 이제 켜다 보니까 그때 대표님 마음이 이해는 가요. 솔직히 저도 그랬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돈을 주고 했겠지만 가장 힘든 건 내가 분명 제일 힘들게 했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가 더 힘들었죠. 그 사람 지키려고 나 더 힘들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고 티를 안 내죠. 뭐 자기 공황장애 왔다, 자기 뭐 아프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증상을 다 들어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겪었던 증상들이에요. 포기할 거였으면 전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뭔가에 대한 막연한 안에서 내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또 반대적으로 되게 강하게 쳐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의지와는 다르게 안 했던 걸 자꾸 시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영업도 못하겠는데 TM도 못하고 나가서 TM 못하니까 필드라도 하라고 나가서 내보냈는데 나가라고 했을 때 자존심도 되게 상했고요. 울었어요. 그때 이제 눈이 왔거든요. 바깥에 다른 어린 직원들을 설명하고서는 자기 이름 지명도 띄우는데 한 5시간을 바깥에 서서 여기 모델하우스 오픈했는데 한번 잠깐 들어가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단 한 명도 저한테 눈을 안 마주쳐주고 그러니까 그 눈은 오지 갑자기 지금 또 눈물 나. 근데 마침 그때 이제 가족 단위로 마트하는 사람들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나도 얼마 전까지 저랬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추운 데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은 게 갑자기 서러워지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그때 제 스스로한테 대해 했던 약속이 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월 천에 대한 그런 수익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서러워지는 그 짧은 찰나에 계속 되새겼거든요. 그걸 못 버티고 제가 그냥 집에 갔었으면 그냥 저도 그 누군가의 그냥 엄마. 코로나가 되게 심하게 터졌잖아요. 어린이집도 이제 아무도 등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린이집에 또 보낸 적도 있고. 예, 곶감이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할머니가 사주신 게 너무 맛있어서 할머니께 감사해요. 세 달, 네 달 정도를 거의 안 쉬고 계속 대리기사를 같이 병행하면서 했었던 게 제가 직원들한테도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인생이 바뀌는 걸 도전하고 싶어가지고 영업에 도전을 한 거다 보니까 인생을 건 거죠, 어떻게 보면. 스크립트 주고 그리고 업무 들어가라.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이거에 대한 감도 찾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도 없었었고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라는 의심도 너무나 많이 들었었고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참 어리게 시작한 친구들, 동료들이 있었는데 뭐 한 현장에서 몇 천만 원 벌었다, 여기서 계약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만 들은 거죠. 내가 이렇게 감을 못 잡고 있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벌고 있구나, 빨리 어떻게든 감을 찾기 위해서 혼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도 맞고요.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고객들한테 들었을 때 이제 그런 작은 거 하나의 뿌듯함이라고 해야 될까?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을 했었던 거. 현수막 다는 것부터. 3월 막 이럴 때기 때문에 되게 추워요. 처음에는 이제 맨손으로 했었어요. 맨손으로 하는데 이게 밧줄이잖아요. 밧줄이니까 되게 손이 아파요, 이게. 그 막 가시 같은 것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도 이게 저는 해본 적도 없으니까. 도대체 이걸 걸어가지고 이걸 도대체 누가 보나. 막 먼지도 묻고 막 그 다음에 막 나무에다가 걸면은 장갑을 껴도 아파요. 밧줄이니까. 뒤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공무원들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바로 와서 잘라가요. 그 현수막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없애놓고 가야 돼. 걔네들은 자르는 게 일이고 저희들은 다는 게 일인 거예요. 그때 되게 이게 좀 현타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액의 부동산을 파는데 과연 내 전화를 듣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 거액의 부동산을 사나, 그냥 단순한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되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팀장님 혹시 면담 좀 할 수 있냐. 결론은 이제 뭐 다시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얘기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이 풀리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첫 계약을 쓰기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실제로. 근데 뭐 다른 직원들은 계약을 너무나 잘 썼기 때문에 그냥 이런 행운이 나한테만 안 찾아오나 보다, 이런 불신만 있었을 뿐이지. 많은 생각이 들죠, 진짜로. 저는 중간에 그만둘까 생각을 하루에 한 번씩 했었어요, 진짜로. 정말 어느 시기 이후부터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생각을 고쳐 먹을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좀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좀 더 해보면 그래도 당연히 좀 되지 않을까. 마정옥 본부장님은 되게 어린 나이였거든요. 너무 상담을 잘했어요. 오, 너무 잘한다, 배우고 싶다. 정말 야무지게 상담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대리인데 대리들을 내 옆에 앉혀놓고 계약을 만들으래요. 얘네 만들어도 난 100원도 떨어지는 게 없어. 근데 만들으래. 난 그런 거 진짜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만들었어요, 결국엔. 만들었더니 이제 딸에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기억나죠? 그날 제가 상담을 해서 돈을 받았어요, 계약금을. 근데 다음날 울면서 왔어요. 환불해달라고. 새벽에 전화 계속 오다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나 이혼하게 생겼다, 우리은행 끌고 가가지고요 청약통장 담보 대출로 해가지고 완납시켰어요 제가. 직원이 중요하지 고객보다는. 그래서 직원이 아예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그냥. 첫 계약도 저희가 진짜로 계약이 나왔을 때 거의 두둥켜 안고 소리 질렀어요. 맞아요. 삼성전자에 다니시던 여성분이 혼자 오셔가지고 이제 퇴근하고 오시다 보니까 8시 정도에 오셨어요. 제가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총 외형가로 해서 16억 정도의 계약이 나와서 3개월 만에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나, 90명은. 그게 이제 저희의 시작이었어요. 진짜 3본부의 시작이었죠. 세 달, 네 달째 됐을 때
그때 대리 때 첫 계약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상가가 두 개짜리였는데 그 계약서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아들분들 하나씩 해주겠다고. 그때부터는 이제 투잡을 안 하게 되고 더 이 일에 더 몰두를 하고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상담사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순번이 된 상황에서 갈고 닦았던 것들을 한 번에 한 큐에 계약서로 이제 증명을 해냈죠. 엄청났죠. 뿌듯해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부터는 계속 상담력이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자랑하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집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씻고 잤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제가 1년차 과장 직급을 달았을 때 신입 교육생을 들어왔어요. 제가 영업도 알려주고. 네, 제가 훨씬 더 경력이 많아요. 네, 제가 항상 이제 우리 두 대리님 하던 사람이 저희 대표님인데, 사실 대표님이 제가 방황했던 6개월 동안 반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셨던 거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여러 어려움도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엄청 커졌더라고요. 와, 내가 만약에 6개월을 계속해서 이 사람처럼 했다면 내가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2도 팀장이었어요. 2도 팀장. 면접을 보러 가니까 자기가 뭐 저보다 뭐 몇 살 형이다. 오자마자 제가 열매체 쓰고 저랑 동기도 열매체 정도 쓰고 여자의 신입이 들어왔는데 제가 신입인데 불구하고 걔를 가리켜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많이 써가지고 그때 한 달 만에 정장을 맞추러 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뭐 잘했다고 해서 대놓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라 당사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빼고는 다 칭찬을 하지. 그 사람 내가 잘했는데 나한테 칭찬 안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 칭찬을 하고. 이 제가 처음에 이 분양 조직에 왔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는데 여기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님과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아, 영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이 다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셰일 이사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네. 우리 한신스타 서재희 본부장 계셨고요. 김기성 본부장님도 계셨고 마정욱 본부장님도 계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 계셨네. 서재희 본부장을 제가 바라보는 제 관점에서는 되게 독특하다. 근데 어떻게 영업으로는 저렇게 특출날 수가 있지? 김기성 본부장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이나 그때나 한결 같아요. 항상 바르고. 대표님은 제 바로 건너편에 있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예 안 할 생각으로 해서 분양을 그만뒀었던 거니까 좀 체계적인 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그 시험을 땄고 마케팅 회사에 지금 들어가게 됐고 연락이 왔고 아, 나는 분양 영업은 싫다. 아 그러면은 마케팅이 필요하니까 마케팅을 좀 도와달라. 중간에서 체계를 잡았다. 나름대로 조금 자부심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영업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신기하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다른 말보다는 그냥 되게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3년, 3-4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되게 길게 느껴져요. 되게 오래전 일 같아요. 시세 조사가 시작되고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걸로 추세됐습니다. 가장 크게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전세 가격도 급락한 60% 가까이 떨어진 단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 인상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충격파가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거래 자체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최근 30%에서 50% 가까이 급락한 수도권 아파트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반토막 금리가 나온다. 빠르게 오르면서 집값 하락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를 승인한 지 몇 시간이 안 돼.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선언했다고. 포함해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가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집계가 어려워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어제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너머로 쏜 데 대해서 어제 오전 6시 51분 평안북도 정주시 등에서 서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중 한 발은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속초에서 동쪽으로 57km 오전 9시 12분엔 동해와 서해 양쪽으로 10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북한은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방사포 100여 발을 사격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한국 영공을 침범해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비행했습니다.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들어왔고 인천과 김포 공항의 비행기 이착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 경제를 또 다른 위기 상황. 내년에도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당연히 제일 좀 많이 도움이 됐죠. 네, 많이 더듬었어요. 아니 더듬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아마 이런 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괜히 이런 오글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대신에도 고마울 때 있어요. 아니 그럼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아 이 억지로 계속 이렇게 이끌어 내시는데 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할게요. 제가 대표의 열정 그리고 대표의 예민함. 그 대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장에 남아있는 대행사들 중에서 또 제대로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회사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결정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표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뭔가 대표님이 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이미 늘 준비시켜 주셨어요. 자료나 그리고 상담 브리핑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항상 저녁마다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셨던 게 저는 되게 기억에 남고 있거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저녁마다 항상 그거를 좀 숙지하고 결과를 내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었었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